이데일리 온 서용원 전문가입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우리 이야기할 때마다 시장이 참 좋지가 않아서 근데 오늘장 그래도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마감까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? 네, 맞습니다.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뭐 어떤 시장이라 할 것 없이 미국 시장에 좀 충격이 좀 가해지면서 상당히 어려운 시장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전일 미국 증시의 하락은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. 특히나 뭐 중국 봉쇄에 따른 공급망 불안감 뭐 이런 부분들이 부각됐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하지만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뭐 그거에 따른 영향을 강하게 좀 받으면서 좀 하락 출발이 굉장히 강했는데요. 하락폭을 좀 만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죠. 그런 이유들을 좀 살펴본다면 물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락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별적인 이슈가 너무 많았습니다. 특히나 리비안이 20%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. 포드사가 갖고 있는 리비안의 주식을 전부 매각을 하면서 좀 하락폭을 좀 키웠고 또 리비안의 투자로 인해서 손실을 크게 봤던 아마존이라는 기업들도 같이 하락세가 좀 이어지면서 좀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유독 미국 시장의 하락을 키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물론 리비안이라는 회사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에 아주 연관성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직접적인 큰 연관성이 없는 흐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디커플링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주면서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는 좀 하락폭이 좀 제한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.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오늘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만 땅바닥대를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고 코스닥 역시 안정적으로 좀 830선에 대한 전저점을 좀 지지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뭐 아주 나쁘진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해 주실 때 이제 정책주 관련해서 좀 눈여겨보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었잖아요. 근데 오늘 새 정부가 또 출범을 했습니다. 이런 거 관련해서도 어떤 종목 쪽 보면 좋을지 이런 종목들도 궁금하고요. 또 CPI 지수 발표가 되는데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지금은 시장은 사실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보다는 정책주에 좀 집중하시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. 그렇지만 좀 시장의 방향성도 물론 중요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11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인 CPI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는지를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예상치는 현재 지금 8.1%를 전망하고 있습니다. 지난달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. 그렇다라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이 확정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장은 상당히 좀 안정세를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조금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지난달 수치보다만 낮게만 나온다라면 피크아웃에 대한 이슈가 좀 주목받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시장이 좀 바닥권 다지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우리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좀 정책적인 흐름들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정책이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. 중소형 건설주들에 대한 흐름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중에서 좀 특수건설을 좀 보고 있습니다.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철도나 도로 횡단 구조물 시공을 하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최근 들어서 GTX 연장 노선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. 앞으로 좀 연장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놓여 있고요. 그다음에 서울의 동부간선도로라든가 또는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를 통해서 교통 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공원 조성을 하겠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책 수혜주로서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점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상승권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. 현재 구간에서는 11,700원 이하권에서 11,500원 사이까지 분할 매수를 해나가신다라면 뭐 큰 무리 없이 좀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. 이 종목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가 14,500원 좀 잡으시고 손절가 9,000원 좀 잡아보신다라면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. 특히나 시장이 좀 당분간 반등 아래 꼬리를 달아주고 좀 반등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강하게 상승시킬 만한 모멘텀은 많지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수 추세에 대한 흐름들의 기대보다는 이슈가 좀 집중되는 종목들을 좀 압축해서 좀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특수건설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특수건설을 꼽아주셨습니다. 오늘장 1.7%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. 11,550원의 흐름이고요. 목표가 14,5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